11월 11일이 빼빼로 데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그렇게 불러왔고 편의점이나 인터넷장터에서는 빼빼로가 동일할 정도로 잘 팔리는 걸 보면 매우 성공한 이벤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빼빼로 데이는 지난 1990년대 부산 여중생들 사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학생들이 11월 11일 서로 날씬해지자는 의미로 빼빼로를 주고받은 것을 기업이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기념문화로 굳어졌다는 전설입니다. 어머니께서 여고생일 때 빼빼지라는 뜻으로 빼빼로를 친구들끼리 돌리고 그랬대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업적인 마케팅 전략에 소비자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게 확실하지만 반대로 소비자들은 그걸 기꺼이 받아들여 즐기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소위 데이 마케팅을 시도한다고 하여 모든 상품을 소비자들이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으니까요. 상품 관련 스토리텔링이 성공하려면 기념일과 상품이 뚜렷한 연관성을 갖춰야 소비자의 기억에 강한 각인을 남겨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빼빼로 데이와 호모 페스티부스라뇨? 둘 사이엔 1도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먼저 호모 페스티부스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학자들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정의하기 위해 호모 사피엔스, 호모 파베르 등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 왔는데 산업화와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놀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인류가 위기의식을 느끼면 그 대안을 찾는 게 생존 본능인데 철학자인 니체와 네덜란드의 문명사학자인 요한 하이징하는 놀이에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니체는 나는 위대한 과제를 대하는 방법으로 놀이보다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였으며 하이징하는 1938년에 호모 루덴스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하이징하는 놀이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오래된 편견을 바꾸었으며 놀이가 인류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하며 호모 루덴스 시대를 예견합니다. 하이징하의 놀이 개념을 더욱 확장시킨 사람은 흑인 인권운동가이자 미국의 신학자인 하비 콕스입니다. 그는 1969년 바보들의 축제에서 인간은 사고하는 인간일 뿐만 아니라 놀이하는 인간, 축제하는 인간, 환상적인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일상의 이성적 사고와 축제의 감성적 사고를 넘나들면서 경험과 인식의 지평을 넓힌다고 말하지요. 하비 콕스는 놀이가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놀이 정신이야말로 높은 수준의 문화활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축제하는 인간이 바로 호모 페스티부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류가 살아 숨쉬는 지구별 어느 곳에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축제가 있었으며 그것은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상고시대인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맥, 예의 무천을 둘 수 있고 세계적인 범위에서 펼쳐지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도 모두 축제의 범위 안에 듭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축제는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추석엔 송편을 빚어먹고 설날엔 떡국을 쏘아먹으며 단오날에는 수리치를 해먹습니다. 또한 축제의 성격에 맞는 의상을 갖춰 입는다거나 강강술래, 씨름, 윷놀이 등 관련 놀이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와 도시화로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즐기던 예전의 축제는 더 이상 설당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향수를 갖고 있는 세대들은 명절 때 모여 당시를 회상하며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라도 있는데 도시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H.O.T.나 피카츄를 봤지만 근에 뛰고 강강술래하는 건 교과서 안으로 들어가야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인간은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이자 호모 페스티부스라 했는데 과연 이 세대들은 그 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궁이 끝에, 아니 심심해서 그들만의 놀이와 축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11월 11일 일자로 생긴 빼빼로를 먹고 발렌타인 데이 때는 초콜릿을 먹으며 짜장면 데이 때는 검정 의상을 입고 짜장면을 먹습니다. 이전 세대가 송편이나 떡국을 손수 만들어 먹다가 지금에 와선 시장에서 재료를 사다가 해먹게 됐다면 이들은 공장에서 생산된 초콜릿이나 빼빼로를 먹다가 성인차 드디어는 스스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이전 세대가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여 주로 허기진배를 채우는 게 1차적 목적이었다면 지금 세대들은 감성적으로 경험하고 소비하는 게 큰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빼빼로 데이를 즐기는 세대들에게 자본의 게임에 빠진 좋지 못한 것이라는 둥 교과서적인 선비 얘기는 지극히 꼰대스러운 지적일 뿐입니다. 산업화 이전 농촌 공동체에서는 1년 내내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머리 위에는 풍농과 안녕을 약속해주는 신이 있었습니다. 도시화된 사회에서 축제를 잃어버린 세대들은 2월 14일 발렌타인 데이를 시작으로 1년 내내 자신들만의 축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들 뒤엔 입맛과 취향에 맞게 상품을 제조해 줄 것을 약속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우리나라 전통시대엔 신들을 위한 축제를 펼쳤다면 이들의 축제는 기업이나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축제라는 점이 뚜렷하게 다른 점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돈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 오일남이 재미를 위해 게임을 설계하여 가면 쓴 제국의 VIP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현실을 비교하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느닷없는 주제였던 만큼 결말도 느닷없이 지어보겠습니다. 페스티부스는 라틴어의 페스툼, 페스투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즐거운, 기쁜, 유쾌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 축제 기원은 함께 가는 것, 모두 모이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놀이는 여럿이 모여 즐겁게 노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그리스나 우리나라나 놀이나 축제에 대한 느낌과 감성에선 차이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현대를 유희자본주의 시대라 부릅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의 유희화를 예언하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지만 놀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야흐로 세상은 모든 게 놀이화되고 게임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에서도 공당의 대변인 선발을 토론 배틀이라는 서바이벌 게임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신종 직업으로 놀이 노동자도 생겨났습니다. 노는 건지 일하는 건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데스게임하는 456명은 한 마리의 말에 불과한 디스토피아이지 결코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걸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